주위 환경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사회생활을 좀 제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 이렇게 대화해서 이렇게 부딪힘 아니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많은 잘못을 했기에 이런 부딪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정법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바르게 살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했고, 내 재주는 키우고 있다. 재주를 키워놓으면, 이 재주를 부리면 사람이 올 텐데, 사람이 오면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은 아냐. 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임무를 잘 갖고, 모양도 이쁘게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나가면.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이 호감이 있어서 내한테 다가오면 그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 아냐. 이거지. 이게 이런 공부를 안 해놓고 났으니까 사람이 오니까 사람하고 대하는데 잘못 대하니까 바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상처를 입죠. 보통 우리 상처 입는다 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그러죠. 마음의 상처 입는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래. 상처를 입으면 사람들하고 대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들어오는 상처는 육신이 상처 입지 않거든요. 육신은 무엇에 부딪힌다든지 뭐가 잘못돼갖고 입는 거지만 내가 사람 말로 가지고 관계성 가지고 입는 거는 내가 상처를 입는데 어떤 게 상처를 입냐? 네 영혼이 상처를 입어요. 마음은 상처를 안 입어. 상처 입을 수 있는 놈이 아니라서 상처를 안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근본은 모르고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까지 안 가는 거야, 항상 이렇게. 네가 누군지를 몰라. 마음이 뭔지, 영혼이 뭔지, 육신이 뭔지, 그 근본을 모르고 있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네 영혼이 발전하고 영혼이 질량을 좋게 하는 거예요. 육신은 질량을 좋게 할 수가 없어, 공부를 해가지고. 육신은 질량이 한계가,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게 돼 있고, 이것은 음식을 먹어야지 좋아지는 것이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과부하가 걸리고, 안 좋아지는 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가 이렇게 그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은, 너 영혼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물질과 비물질인데,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거든. 사이간자를 쓰는 것이. 사이간자를 쓰니, 이 물질과 비물질이 뒤섞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도 될수 있고, 기도 될수 있고, 이런 게 물질기와, 그렇게 비물질기가, 우리는 혼합돼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말을 하는 걸이 듣고, 개, 돼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육신이 있지만, 이거는 뭔가를 환경을 접해 가지고, 이 생각에서 머물고 생각에서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지 이게 다른데 깊이 들어가지는 않거든. 그래서 발전하는 게 그렇게 이게 그이그저 질량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되는 거는 돼도 질량 발전을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게 인간은 질량 발전이 돼요. 그게 내 영혼 질량 발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누군지는 알 때가 된 거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산다 해서야 네 인생이 어디 있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뇌를 잘 알면 남도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바르게 알면 대자연을 알수 있고 우주도 알수 있고 다알 수가 있는 거야. 연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이 질량이 낮다. 내 영혼이 질량이 낮으면 어떤 일을 소화를 하는 게 내가 질량이 낮아서 소화가 안 돼요. 그건 바치는 거야. 이거는 교육, 이게 내가 배운 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바르게 아주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조금만 바른 거를 배웠더라면 내가 오늘날 이 사회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못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르침을 어떤 걸 못해서 그러느냐? 우리가 기본적인 이 사회 사는 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 갖추어져 갖고 있는 매뉴얼의 교육을 못 받았냐? 그건 다 받았어요, 누구든지. 지식의 교육은 다 받았는데, 일반 지식은 다 받았는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원리적인 이 교육을 못 받았다면 자연의 법칙을 못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내 영혼의 질량이 약한 거야. 약한 게 상대를 대하니까 상대의 근기도 모르고 상대하고 어떻게 교류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여기서 바치는 거지 이게. 이 사람의 상식하고 내 상식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니까 상처를 입는 거지. 상처 입는 거는 내 영혼이야. 이럴 때 먼저 한풀 꺾여버리고 더 힘들어지고 내 영혼이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뇌를 깐보는 게 누가 깐보냐? 귀신이 깐보네. 귀신들이. 내 영혼의 상처를 입어서 질량이 이렇게 쿡쿡 무너질 때 귀신도 와요. 네 영혼이 기본적인 정상적인 힘만 있어도 귀신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귀신도 영혼이거든. 귀신도 영혼인데 내가 질량이 약해지면 지가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 내가 영혼의 질량이 충만하면 절대 못 치고 들어오지. 왜? 이 육신은 내 거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사는데 필요하게 꿈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영혼의 질량이 약하니까 이게 들어와서 뇌를 흔든단 말이야. 그럼 나는 끌려다녀야 되는 거지. 요거를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어. 절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 가르침을 받는다 하든 어떻게 하든 네가 공부해 네 영혼의 질량을 키워서 키우면 이 다른 이 영혼들이 내 육신에 들어왔고 뇌하고 이렇게 막 묶던 것들이 이거는 전부 다 퇴치가 되게 돼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배워야 되고 네 자신이 커야 돼. 질량 싸움이란 말이 지금. 그렇게 그는 공부를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렇게 내 재주는 좋은데 이 재주를 어디다가 어떻게 바르게 쓸지도 모르는 게라.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지.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나도 존경받고 싶다고, 그지? 이제 존경받고 싶다 할 때가 왔지. 왜? 자네가 용띠잖아. 용띠 같으면 이제 지천명이 된 나이란 말이야. 존경은 어떻게가 받는지를 알아야 존경받으러 가든지 말든지 할거 아닌가 봐. 그지? 우리가 재주 부리 갖고는 절대 존경 못 받아요. 네가 솜씨가 아무리 좋아도 엄지솜씨 좋다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인기는 내 힘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존경은 언제 받는 거냐? 네가 인기로 키운 힘을 가지고 빛나게 살때 존경받는 거예요. 화려한 삶이 되는 거지. 요럴 때 받는 것인데, 네가 지금 존경은 원래 40대까지는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50대가 돼야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지금 이제 존경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가 60값자밖에 못살 때는 존경받는 거 생각지도 말았어야 되고, 이제는 후천시대가 오니까 홍익인간 세상이 되니까 이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과거에 존경받았다는데 그거는 내가 우대받은 거지 존경받은 게 아니에요. 인기 얻은 거고 우대받은 거고
위아래를 희한하게 정의 나눠놓고 그냥 아이고 할아버지 이래 이러고 그걸 가르쳐줬다고 존경한다고 그거는 그이 고마워하는 거지 존경받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 존경은 시대가 돼야지 존경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이게 후천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70%다 갖춘 연후에 이제 후천 시대가 돼야 70%를 다 갖춘 상태가 돼. 지식이 그때까지 전부 다 꽃피는 시대지. 지식이 모질해서 70%를 다 갖출 수가 없는 시대가 이 10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그런 거라. 지금은 지식을 다 배양했고 지식을 다 갖춘 시대가 되니까 이제 지식을 갖췄다라는 것은 70%를 이루었다라는 얘기예요. 70% 잃고 나니까 이제 내 인생을 살수 있는 거지. 당신들이 존경받으려면 딱한 가지 길밖에, 외통수밖에 없어요. 사로 살지 말고 공으로 살아라. 사적으로 사는데 존경받을 수 있다? 절대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공적으로 살때 존경받는 것이다. 공적으로 살면 어떻게 사냐? 내가 40대까지는 내가 성장하는 것이라 네 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원리 자체가. 내가 모질이니까 갖추어야 되니까. 사적으로 살지. 50이 되면 지천명이라는 것은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되면 너희들은 공적으로 살아야 돼. 왜 50대부터 살기가 힘드냐? 네가 지천명이 돼갖고 50대가 돼가지고 공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적으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공적으로 살려면 그럼 어떤 게 공적으로 사는 거냐? 네가 40대까지는 성장하는 것이고 집에서 가정을 위해서 살면서도 성장할 수도 있고 남편을 위해서 살면서도 성장할 수가 있고 사회를 다니면서 배워도 성장할 수 있지만 50대가 되면은 너가 아이의 어머니, 집안의 어머니가 아니고 사회 어머니가 돼야 돼요. 50대 지천명이 되면 너희들은 다 배웠고 배운 나이가 됐기 때문에 바르게 배웠다면 이제 사회 어머니가 되고 사회 아버지가 되고 50대가. 근데 사회 어머니가 안 되고 사적인 네 가정의 어머니가 됐다면 너는 존경받을 생각하지 마라. 왜? 너희들 사회 어머니가 누구냐면 지금 중산층들이에요. 지식인들. 이 사람들 누가 키웠느냐면 사회가 키운 겁니다. 백성들의 아주 희생 속에서 우리가 큰 거예요. 그럼 네가 50대가 돼갖고 지천명이 됐다면 너희들 이 사회가 밀어줬고 다 밀어줘서 큰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이제 공인이 돼야 되고 너희들은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어. 사회를 위해서 사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갖고 사회를 위해서 살기 시작을 하면 너 어려움은 다 없어져요. 내가 3년만 그렇게 살았더니 네 어려움은 없어진다니까. 내가 사회를 위해서 사느냐, 네 사적으로 사느냐, 이거는 지천명이 되면 하늘에서 힘을 주기 때문에 사적으로 살 때는 땅에서 힘을 주고 지천명이 되면 하늘에서 힘을 줘요. 그래서 땅에서 힘쓰면 힘을 거둬버리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거거든. 근데 네가 사적으로 사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힘을 주노? 땅에서 힘 주던 시대 거뒀지. 하늘에서 힘안 주면 넌 죽었지. 질량이 컸으니까 질량이 큰 삶을 살아야 될거 아닌가 그래. 그러니까 사회 어머니가 되고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하늘에서 힘을 받아가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지천명이라. 이거는 40대 정리를 해가지고 50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40대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 30대도 그렇지만 30대는 무엇을 해야 하며 40대는 무엇을 해야 하며
50대는 무엇을 해야 되고 60대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는 지금 이 도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자 우리 사회 살아나가는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거든 지금. 이게 이제 우리 홍익 인간들은 이 사회 부모가 되고 나라 부모가 되고 인류 부모가 돼야 돼요. 그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늘에서 힘을 주지. 너희를 위해서 사는데 말라고 하늘에서 힘을 주노? 너희끼리 살면 되지. 그게 지천명이 돼갖고는 하늘의 힘을 못 받으면 너희는 빛이 안 나. 절대로.